네, 이제는 결국 뭐 주가는 제가 처음 주식시장 들어오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실적으로 결국은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들었는데 실제 그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네, 오늘은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결국 숫자로 좀 얘기해 네. 주실 분이 좀 어떨까 해서요. 이분을 좀 모셨거든요.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간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유명관 위원님 레포트가 이제 월요일마다 보통 내시죠, 그죠? 네. 주초에 이렇게 내시는 그렇죠. 그거 저희가 또 종종 소개를 좀 자주 해드리거든요. 아, 네. 네, 워낙 또뭐 실적, 뭐 추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꼼꼼하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미리 좀 봤거든요. 네. 와, 오늘 이 자료 듣기 위해서라도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아, 제가 그 생각을 그렇습니까? 했어요. 아니, 많이 질문해 주시면은 오기 전에 조금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는 주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을 상대로 많이 세미나도 다니고 콘콜을 하니까요. 사실 기관 투자 분들을 만날 때에는 상대적인 관점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뭐 업종의 비중 조절이나 이런 식으로 제안을 많이 드리긴 하는데 사실 개인 투자 분들은 절대적인 수익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매주 제가 내는 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실적은 견고합니다. 네. 뭐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도 매주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한 가지 불편한 거는 이익이 올라도 주가가 사실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뭡니까, 그거 진짜? 이럴 때 이제 퀀트 애널리스트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네. 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네. 뭐 이번 주는 사실 수급적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뭐 직접적인 이유는 외국인 수급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뭐 계속 팔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규모로만 보면은 8월 달에만 코스피를 한 6.9조 원 가까이 팔았으니까요. 네. 2010년도 이후로 월별로 체크해 보면은 상위 한7% 수준입니다. 역대급으로 판 수준이에요. 뭐 규모로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시가총액이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2010년도 이후에 가장 많이 팔았어요. 시가총액 대비로. 네.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과 무관한 저는 주가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팔았는지도 혹시 숫자로 나옵니까? 아, 숫자로 보면 혹시 감이 좀 오시나요? 한번 왜 팔았는지에 아,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까지는? 정성적인 이유를 들 수밖에 없죠.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뭐 테이퍼링 이슈나 뭐 아, 사실 네네. 뭐 반도체 업종은 뭐 메모리 가격 둔화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좀더 매도세가 과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조금 오늘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뭐 간단하게 사실 시장 얘기 저도 한마디를 좀 네. 보태면은 저는 대충 한 26개 업종으로 주가를 분석을 합니다. 네. 네. 근데 8월 달에 오른 업종이 총 4개예요, 4개. 8월 달에 오른 업종. 네. 8월 달에 플러스 수익률이 난 아, 업종이 네개 4개밖에 안 됩니다. 네. 업종밖에 없어요. 맞춰 지금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폭을 비교해 보면은 네. 한 3월 한 10일 정도 수준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네, 일반적인 저는 조정은 네. 아까 박세기 전문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준의 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신 게 오른 게 없어요. 네, 이게 오른 게 없다라는 딱게네 업종이라는 불편하고, 거죠. 네, 이게 화학이랑 2차 전지. 네, 화학 그리고 IT 가전. IT 가전은 삼성 SDI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예요. 어차피 2차 전지. 네, 그리고 이제 은행. 근데 은행은 또 카카오뱅크 하나입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34%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은행 내에서 전체 은행에서 카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 3분의 1이에요? 맞습니다. 3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 업종이 오른 것도 한 종목 때문이고요. 카뱅 하나 올랐고 네, 그리고 건강관리 섹터. 네. 건강관리? 네,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뭐 오늘은 좀 주가가 안 좋았지만 뭐 SK바이오사이언스나 바이오사이언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2차 전지 코로나 백신 그리고 카카오뱅크 빼고는 그냥 주가가 다 빠졌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8월은 네, 그래서 아마 3월 달보다 더 지금 체감적으로는 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한 10.9배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PR이 네, PER 기준으로 10.9배 네, 11배가 11배가 안 되네요. 깨졌어요, 오늘. 네. 이게
2019년만 해도 11.5배 이상 받았었던 한국 증시가 단순히 주가 조정만으로 지금 11배가 깨진 상황이라서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주식을 뭐 팔아야 된다라는 거는 전혀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아, 지금 파는 네. 거는 손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맞습니다. 네. 제가 뭐 뒤에서 차트를 보여드릴 테지만 결국에 네. 주가는 이익하고 동행하게 돼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괴리가 벌어지는 국면은 매크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네, 나오는 현상들이고요. 네. 충분히 저는 오히려 아까 전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못 샀던 주식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근데 뭐 외국인 매도세가 제가 멈춘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워낙 뭐 오늘도 매도세가 나오는 걸 봐서는 그러면은 이러한 환경,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어떤 업종이 좀 수혜를 받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하나하나 자료 좀 보면서 네. 설명 듣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준비한 첫 페이지 자료를 보시면요. 네. 이제 주황색 선은 코스피 지수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EPS와 12개월 선행 PER을 제가 같이 그려놨어요. 파란색 영역은 이제 실적이 개선이 안 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오르는 국면이고요. 주황색이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국면입니다. 근데 이제 연초 대비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 PR 같은 경우는 한 12%가량 하락을 했고요. 네. 기업들의 이익은 연초 대비로 봤을 때는 한 30% 상승을 했습니다. 뭐 주가 조정이 최근에 있었지만 어쨌든 YTD로 계산을 해봤을 때에는 코스피 상승을 이낀 거는 분명히 기업 실적이었다. 네. 일단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네. 세로축이 주가 상승률이고요. 이제 X축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익 모멘텀이 좋다라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뜻인데 주가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랑 실적 간의 괴리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화학이랑 IT 가전, 은행, 뭐 헬스케어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아래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주가랑 실적의 관계가 깨진 상황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네.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더 봐주시면은 네. 제가 오늘 이거는 사실 급하게 만드느라고 조금 모양이 이쁘지가 않은데요. 일단 빨간색 선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사실 대세 상승 기록한 이후에 꺾이는 시점은요. 기업들의 실적이 하향 조정이 시작이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변화를 기록했을 때만 사실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해요. 네. 근데 지금은 여전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향 조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내년도에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레벨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마이너스로 전환만 되지 않는다라면은 네. 저는 주가는 다시 기업의 실적과 동행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뭐 아래쪽에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은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기업의 실적보다 먼저 반응한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사실 먼저 줄어드는 과정보다는 주가 반등이 먼저 나타났었던 경험을 네. 좀 동그라미로 제가 칠해놨던 부분이고요. 그 실적이랑 주가가 네. 따로 네. 가면요. 네. 그걸 따로 갈 때는 이제 그걸 왜 따로 가는지를 해석할 만한 설명할 만한 뭐 네. 이벤트들이 있거나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네. 예를 들어 뭐 연준이 뭘 했다든지 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네. 기업들은 돈 잘 번다.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럼 지금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 지금 사실 지금 뭐 주가랑 네. 주가랑 기업의 실적은 항상 동행할 수는 없어요. 구간구간의 네. 괴리는 분명히 벌어지기 마련인데 네. 뭐 주가 상승률은 사실 뭐 PR이 높아지거나 혹은 EPS가 높아지면은 주가가 오르게 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 두 가지를 사실 관계를 깨는 것 중에 하나가 수급이고요. 네. 그 수급은 어쨌든 매크로 환경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어쨌든 뭐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적인 이슈가 훨씬 더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안 좋아서 지금은 떨어졌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해석은
사실 그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급이 안 좋은 이유는 뭐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네, 뭐 네. 이런 것들. 네, 메모리 가격 뭐 둔화나 뭐 델타 변이 뭐 확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네.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것 같고 뭐 지금은 제가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변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이번 주 말고요. 한 지난주나 지지난주쯤에 가장 많이 나왔었던 단어가 피크아웃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표현은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뭐 변하는 정도를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지만 네. 한 1, 2주 전쯤에 시장이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은 기업들이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는데 하반기나 내년도에 가서는 이 증가율 자체가 유지가 되는 부분이 뭐 있냐 없냐라는 사실 논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만큼 더 좋아지긴 힘들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증가율 관점에서는 한국 기업들 기준으로는 이미 1분기가 고점이었어요. 영업이익 증가율. 네. 그리고 2분기, 3분기 내려오면서 뭐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저는 실적의 레벨에 훨씬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율이 높아지는 국면이 존재했었던 부분이고요. 네. 3분기에 한 번 더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분명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이 부분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 네. 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일단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하반기에 갔을 때 기업들의 실적이 상반기보다 과연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아니면 상반기보다 돈을 못 버냐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화두가 됐었는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한번 제가 합쳐보게 되면은 네. 하반기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올해 상반기 대비로 한 9%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금 주가랑은 조금 좀 해석이 어렵지만 반도체 업종이 대부분의 사실 이 증가율의 기여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반도체요? 네, 반도체를 빼면은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갔을 때는 상반기보다 돈을 못 벌게 됩니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네. 근데 이제 네. 제가 4분기에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어닝 쇼크가 나는 게 일반적인데요. 네. 한 30% 정도 미리 하향 조정을 해서 네.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한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반도체는 29% 늘어납니다. 네. 이게 조금 상대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저는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들이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저는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지 네. 반도체는 오히려 상대적인 관점이 유리한 좀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 그래가지고 오늘 사실 저희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 이제 김영과 애널리스트랑 많이 좀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네. 내년도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내년도에 이제 삼성전자의 영업이 컨센서스가 한 65조 원, SK하이닉스가 한 17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내년도에 디램 가격 하락을 대략 한 10% 정도 빠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걸 다 감안해서 제가 미리 조정을 해봐도 네. 내년도에 이제 반도체 업종의 이익 증가율은 6.5% 이상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에서의 피크아웃 우려가 네. 사실 조금 더 유의할 필요가 있지 이런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익 증가율 관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네. 위치에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네. 흐름에 약간 좀 방해가 될까 봐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하나만 네.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말씀 듣다 보니까 혹시 그 IPO가 너무 많아갖고 올해 네. IPO 진짜 많았잖아요. 네. 네. 그래갖고 IPO를 예를 들어 뭐 하이브 한다, 뭐 카카오뱅크 한다 이러면 결국 그 친구들이 빵빵 올라가면서 돈 많이 쓸어 담고, 그러니까 쓸어 담단 좀 그렇고 하여튼 많이 쭉 빨아먹는다? 돈을 하여튼 많이 몰리게 되고 네. 나머지 비슷한 종목 업종들은 힘들 거 아닙니까? 왜냐면 뭐 돈이 갑자기 막 개인이고 뭐 기관이고 막 싸들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 그 새로 IPO한 친구들이 뭐 한 50조를 가져가면 그 50조는 다른 종목들에서 가져온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수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안 빠지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존 주주들 다른데 투자했던 사람들은 매우 매우 어려운 그런 장이 지금 혹시 지금 장은 아닌가? 네, 조금 뭐 실적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좀 수급적인 죄송합니다. 네, 일단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들은 신규 IPO 기업들은 전부 다 제외하고 계산을 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저는 전년 동기 대비 제외하고요. 그리고 상반기 대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이 숫자에서는 그러한 기업들의 기여도는 녹아있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네. 뭐 당연히 그러한 쪽으로 돈이 쏠리게 되면은 다른 네. 섹터들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뭐 지금까지 그래왔었던 거고요. 이제 남은 IPO 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 남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반기에 사실 상장할지 안 할지도 확정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담은 뭐 하반기나 내년 가서는 점점 저는 뭐 덜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후로는 그래도 네. 상반기 네. 굉장히 좀 많았지만 네 맞습니다. 네 상반기에 많았었던 게 조금 뭐 부담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네. 네. 어쨌든 파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돈이 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뭐 이미 지나간 저는 이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네. 그거를 뭐 해석하는 정도로밖에 저는 뭐 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 거는 뭐 증가율의 관점이다라는 수준이에요. 실적 레벨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조금 업종별로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네. 뭐 지금 보고 계신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좀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에너지나 뭐 소재 상업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쪽 섹터들이 사실 피크아웃 우려가 가장 높은 지금 섹터들입니다. 에너지랑 소재 산업재 소재 산업재가 네. 피크아웃 우려가 가장 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요. 네. 근데 뭐 피크아웃 우려라고 하기에는 조금 표현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이익 증가율을 유지하는 섹터들이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사실 뭐 감익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소비재나 유틸리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조금 차별 뭐 종목별로 좀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네.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았었던 섹터들 그러니까 뭐 흔히 리오프닝 테마 정도로 제가 합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그쪽 섹터들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 안 좋았으니까. 네, 안 좋았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IT랑 헬스케어를 한번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성과가 제일 안 좋았었던 섹터가 IT랑 헬스케어거든요. 네. 네. 근데 하반기에는 저는 계속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섹터들보다 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매력적인 섹터입니다. 대표적으로. IT랑 헬스케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상반기에 실적이 안 좋았었던 건 아니지만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재, 뭐 에너지, 산업재보다 증가율 자체가 좀 떨어졌었던 섹터들이지만 하반기에 가서는 조금 뭐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뭐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반도체 뭐 대부분의 섹터들이 뭐 다른 섹터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이익 증가율을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익을 이렇게 중요하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건 결국 이제 주가는 이익에 수렴하게 돼 있다는 네. 그 원칙 때문인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제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이익으로 주가를 사실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운 장세였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은 만약에 현금을 많이 들고 계신 분이라면은 네. 어떤 기업들, 어떤 업종들을 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실 텐데 제가 이제 사실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금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미 주식을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사실 뭐 지금 뭐 매도를 하는 거는 전혀 실익이 없지만 로테이션 정도는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을 결론을 이따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네. 어떤 그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은 주가랑 실적이 좀 괴리가 많이 커졌지만 결국에 저는 주가랑 이익은 수렴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견고한 상황이다. 네.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특히 반도체가 그리고 IT랑 헬스케어 이 섹터들의 이익 증가율이 하반기에는 다른 섹터들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지금 수준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리고 최근 이게 제가 매주 발간하는 리포트 중에 아마 한 페이지일 텐데요. 일단 기업들의 실적 변화 네. 추이입니다. 뭐 한 달 동안 한 2% 가까이 상향 조정이 됐어요.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네. 기업들의 실적이 뭐 대략 합쳐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랑 순이익보다 한 9% 이상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에 실적 추정치를 자연스럽게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지금 추정치도 상대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안 좋은 섹터들도 뭐 당연히 이해가 가는 섹터들밖에 없어요. 뭐 조선
뭐 호텔 레저, 유틸리티, 뭐 건강 관리는 뭐 특정 기업의 영향이 좀 컸고요. 네, 어쨌든 대부분의 업종들의 이익 모멘텀은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무슨 차트입니까 이게? 네,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어려웠으니까요. 뭐 어려울 수 있는 네, 어려울 수 있는 건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어려웠으니까요. 네. 네. 기업의 실적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네, 하반기에도 조금 차별화 장세는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네. 종목 선택이나 업종 선택이 아마 투자 수익률 굉장히 좀 중요. 하게 좌우할 것 같아서 업종 간의 차별화도 커지고 업종 네. 내에서의 기업별 네. 차별화도 커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실적이 제가 아마 글로벌 라이브 때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네. 실적이 다 같이 좋아지면은 뭐 사실 이게 이런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 이유가 없어요. 네. 뭘 사도 주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이익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는 국면에서는 그러면 반대로 다른 기업들보다 이익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좀 높은 기업이거나 혹은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희소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긍정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주황색 선하고 검정색 선을 한번 봐주시면요. 이 차트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차별화가 심화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네요. 네, 보시면은 작년 3월부터 이제 지수가 랠리를 이어갔을 때에는 굉장히 이 주황색 선과 검정색 선이 높은 레벨에 있었어요. 네. 그럼 다 같이 올라갔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주가가 사실 계속 상승하면서 압축이 되는 거죠. 네.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끝까지 살아남고 있는 뭐 섹터가 2차 전지 관련 주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것처럼 이 차별화 장세는 저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차트 정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요, 재밌는 네. 게 사실 재밌다라고 보기 좀 그렇고요. 이 차트가 쭉 올라가게 됩니다. 다 같이 빠지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여전히 낮은 레벨이에요. 네. 동조화가 얼마나 되냐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네. 지금은 굉장히 그 지수가 낮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동조화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네. 차트를 앞으로도 보이셨고요. 실적에 따라서 주가 차별화는 저는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긴 어렵거든요. 지금 레벨에서 10.9배가 절대적으로 싼 수치는 맞지만 네. 작년처럼 막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서 뭐 코스피 제가 PR 기억하기 14배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1월달에 뭐 그런 장세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네.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실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혹은 업종들 위주로 사자라는 게. 그럼 지수는 얼마 안 가겠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기업들 실적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아니 그 저 예를 들어 뭐 그 PR이 지금 10.9배인데 네. 이게 막 12배, 13배 가면 어쨌든 지수가 확확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10.9배 뭐 11배 요 정도 수준에 계속 유지가 되면 네. 실적이 좀 는다 하더라도 주가 지수는 거의 뭐 이렇게 네. 올라가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10.9배라는 레벨은요. 네. 이제 말씀하셨던 레벨에 이제 한참 밑에 있는 거고 네. 12배 중반까지는 사실 이게 평균 레벨이니까 갈 거다. 네. 이거는 지금 12배에서 이제 10.9배까지 내려온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급 때문에 나타난 네네네. 조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12배까지는 그래도 가겠죠.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뭐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뭐 한국 기업들의 ROE나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아마 밸류에이션이 이제 정해지는 거일 텐데요. 뭐 지금은 명백히 절대적인 레벨로 싼 구간이 네네. 있습니다. 네. 12배만은 꼭 보내주세요. 뭐 제가 네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네 이게 이제 결론 중에 하나인데요. 네 결론 중에 하나 네. 중요합니다. 이것도 원래는 네. 예정에 없었던 자료예요. 이번에 오늘 만든 내용인데요. 네. 이제 외국인이 워낙 매도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네. 이제 아마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외국인이 매도하는 국면 전에 만약에 많이 샀었던 업종들을 파는 건가? 네,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샀으니까 파는 거 아닐까?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번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이 매도 순매도 규모가 컸었던 과거 경험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와중에도 사는
이제 외국인이 사는 업종들이나 혹은 이 순매도가 나오기 직전에 계속 지분을 늘려갔었던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구간에서도 주가가 좋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좀 나타내주는 차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떤 쪽이에요? 이것도? 제가 이제 주황색으로 딱 표시를 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은 글씨가 안 보이실 겁니다. 아, 정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작은 화면으로 보시니까. 아, 네. 일단은 배터리예요. 네, 이게 배터리 제가 이제 배터리라고 딱 BBIG라고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배터리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업종 분류상에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계산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율 자체가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한국 주식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고 있는 네. 업종이 2차전지 관련 섹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는 시기에 외국인이 매수하는 네. 일부 업종들 사는 게 유리하다는 건데 네. 아,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당연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제 매도하는 구간 직전에 그럼 네. 많이 산 업종들은 네. 매도하기 시작하기 네. 바로 전에 많이 산 업종 그쵸? 네. 그런 업종들이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제 외국인이 팔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업종들이 훨씬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아, 좀 덜 네. 팝니까? 이런 네. 기존 업종들은? 아, 덜 팔지 않고요. 네. 오히려 사고 있어요. 이러한 업종들. 네. 제가 뭐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많이 비싸진 않을까요 혹시? 뭐 이러한 뭐 사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에이션으로 논하기는 조금 어렵죠. 네. 네. 이게 제가 주황색으로 굳이 음영까지 넣은 섹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워낙 제가 최근에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거는 좀 실적 피크아웃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들이나 기업들을 찾아달라라는 좀 의견 뭐 그러니까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기관 투자분들한테도. 네. 네, 그러한 기준들을 조금 넣어서 스크리닝을 한 내용이고요. 아마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나요 이거? 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자료를 네. 또 페이지 2 앱에 신의 자료실에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요건 이제 같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고요. 네. 아니면 나중에 다시 들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 네. 근데 그 말씀은 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외국인 따라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장세에서는 네, 사실 그게 제일 안전한 전략이죠. 아, 지금 장세 말씀드린 거고요. 네. 네, 뭐 이것도 제가 그래서 아까 오늘 준비한 자료라고 말씀드린 것도 네. 워낙 뭐 수급적으로 조금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다가 조금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는 업종들이나 네. 기업들을 계속 주목해서 보자라는 게 결론입니다. 우리 전무님도 어떻게 여기에는 공감을 좀 하세요? 외국인. 네, 조금 약간 네. 아니 뭐 외국인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냐 네. 그래 말씀하셨는데 조금 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외국인이 요즘 기계 외국인이 많다 했잖아요. 아, 자동으로 사고 파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블랙락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전 세계 ETF 이제 1등 회사. 외국 기계. 네. 그 블랙락만 하더라도 ETF를 또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요. ETF로. 네. 그러면 요즘은 이제 전기차 시장이 워낙 이제 고성장이니까 앞으로 델타 아니면 테이프링 등등의 약간 이렇게 베타가 민감한 예, 그런 업종보다는 2차 전지 같은 거를 포트폴리오 ETF에서 비중을 좀 높이든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유명한 연구원이 얘기하는 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뭐 지금 막 이렇게 폭격을 하고 있지만 매수를 하는 업종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매수를 하는 업종으로 피해 있는 게 오히려 좀 안전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매수를 하는 업종이 뭔가를 봤더니 2차전지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면 2차전지 전 세계적으로 2차전지 ETF가 강해요. 네. 강하다 보니까 그쪽 섹터가 강한 거고 두 번째는 최근에 사는 외국인들 중에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있어요. 손프롬이 아시죠? 검은머리 외국인. 네. 검은머리 외국인이 애들. 뭐냐면 네. CFD 계좌를 쓰는 외국인인 거죠. 네. 외국인이 아니라 실제로는 국내 슈퍼개미들이죠. 이 슈퍼개미들이 이 주식들이 좋은데 항상 또 대주주가 와서 요건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을 팔고 나중에 다시 사는 것보다 그 CFD 계좌를 통해서 사면 CFD 계좌는 외국인 매수로 잡히죠. 왜냐하면 네. 외국계 증권사를 대신 이용을 하는 그런 매매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매수로 잡히는 것도 또 2차전지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ETF 매수도 있지만 네. 거기에는 2차전지 시장을 아주 좋게 보는 그런 슈퍼개미들이 지금은 CFD 계좌로 또 옮겨놨다가 대주주의 과세 요건 피해서
또 내년에 다시 사야지. 그런 게 저는 약간 보이는 것 같아서 그쪽 섹터가 여전히 좀 강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라고 좀 봐지는 거죠. 네네네. 자, 외국인 움직임을 잘 한번 제 주시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그리고 네. 뭐 요 부분인데요. 네. 좀 뭐 퀀트 애널리스트들이 아마 이런 일들을 많이 할 거예요. 특정한 기준을 잡고 이제 뭐 백테스팅 뭐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냥 가상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축을 해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왼쪽 차트에서 주황색 선이 어떤 의미냐면은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한 달간 가장 많이 상향 조정된 상위 20% 그룹의 주식들을 사는 이제 가상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사실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기록을 했죠. 별걸 다 아시는구나. 이게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퀀트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하는 업무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으로 과연 스크리닝 아이디어를 드릴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건데 네. 저는 사실 오늘 그래도 기댈 건 실적이다라는 게 제 결론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최근에야 주가 흐름이 사실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같은 전략이 가장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전략이 가장 우수한 성과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된 네. 업체들 가운데 상위 20%를 사서 네.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네. 그랬더니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네.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다 이거죠? 그렇죠. 네. 이게 뭐 실적 장세라고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한 실적 장세에서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전략이지만 네, 뭐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까지도 굉장히 성과가 좋았었던 뭐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네. 실적을 상향 조정을 하는 거는 네. 주가가 올라갔을 때도 아 주가는 아니겠구나. 실적이 좋아 보이는데 상향 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간 친구들을 나중에 후행적으로 다시 얘네들 기업을 모아서 주가 분석을 해보는 거는 네. 그냥 오른 친구들을 다시 아 보통 제가 이런 일을 할 때에는요 네.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투자를 했을 때를 계산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달간의 추정치가 많이 오른 기업들의 주가 변화율이 아니라요 월 말에 이제 직전 한 달간 추정치가 많이 오른 기업들을 사면은 그 다음 네네. 달에 성과가 어떻게 됐을지에 대한 데이터 값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뭐 이거는 네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뮬레이션 하면은 네네. 훨씬 더 주가 퍼포먼스가 좋을 거예요. 아 네. 근데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고 사도 괜찮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네요? 네, 괜찮아요. 네. 이게 뭐 오해 이게 사실 안 좋은 몇몇 종목들 때문에 네. 아마 투자자분들의 머릿속에는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보고 사셔도 네, 충분히 알파를 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다만 이익 모멘텀 스타일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지만 이게 좀 한 가지 좀 난해한 부분이 뭐냐면요. 네. 뭐 시장은 안 좋지만 제가 아까 추정치는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의 한 70%의 기업들의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뭐 전체 상장된 종목 중에서 70%를 다 담아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네. 이건 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은 차별화 포인트를 저는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픽아웃과 반대되는 좀 아이디어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피크아웃이 걱정 없는 기업들을 사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런 것만 네. 모아놓은 저 ETF는 없어요? 컨센서스 상향된 기업들만 계속 사고 파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상장된 뭐 전략 ETF 같은 경우에도 네. 본인들의 이런 팩터들에 대한 이건 팩터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네. 공개하지 않거든요. 아, 네, 이런 그래요? 전략 자체를. 근데 한국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런 네, 스킴으로 말씀드린 유명한 위원님이 하나 만들어줘요. 네, 저는 뭐 보고서를 쓰는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최창규 본부장 보고 만들라 해야 되겠네요. 삼성자산이 코덱스 만드는 아, 아니면 우리 미래도 이제 타이거 있으니까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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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거 조금만 우리 네. 투자자분들한테 네. 한마디 말씀드리면 네. 이익만 계속 이렇게 상향되는 거 쫓아서 하면 여기 이제 표에도 나오지만 어떤 때는 한 2년 동안 아웃퍼폼 하다가 네. 또 어떤 때는 또 1, 2년 그죠? 네. 언더퍼폼 해요. 네. 왜냐하면
이익은 저희 같은 기준에서는 2분기 연속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면 그때 이제 쫓아 사는 거거든요. 네. 저희 같이 액티브 매니저는. 그리고 그 섹터에 보면 이익의 그 주기가 있잖아요. 주기가 있는데 보통 이제 6주에서 8주 정도 이렇게 보통 어떤 산업이 업턴을 하면 네. 그러면 2분기 연속 딱 나왔을 때 들어갔다가 그러면 6주에서 7주, 8주에도 계속 이익 조정이 상향되더라도 그때부터는 이제 팔고 나와야 되는데 6주 끝물에서도 이익 조정이 상향 조정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제 또 한 1년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약간 좀 이익이 모멘텀이 올라가는 거를 쫓아 사는 게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확률은 높지만 네. 예. 근데 이게 진짜 다음 페이지에 나올 부분을 이미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아, 그래요? 아, 신기하네. 신기하네. 저도 굉장히 지금 좀 놀라웠는데. 아, 우리 박세익 전무님입니다. 아, 네. 인정해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여드린 차트가 뭐냐면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은 주가가 좋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좋습니다. 네. 전체적인 뭐 시장을 봤을 때에는. 그런데 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연속적인 횟수로 한번 제가 나눠서 분석을 해보면 두 번째랑 세 번째 어닝 서프라이즈에서의 주가 상승폭이 가장 커요. 네 번째가 되면은 주가가 오히려 못 오르는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쵸. 한국 시장에서는. 근데 공교롭게도 코로나는 뭐 계속 지속이 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지난해 3분기부터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럼 지난해 3분기 그리고 4분기, 1분기, 2분기 이번이 딱 네 번째예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조금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2분기에 주가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네. 못 오른 기업들은 아마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연속적으로 나왔었던 기업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저는 이익 모멘텀 스타일을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네. 답일 거고 이익이 올라가는 기업들을 사야 하는데 조금 더 아이디어를 보태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전문의도 말씀하셨고요. 이 어닝 서프라이즈 횟수가 한 번이나 혹은 두 번째 이번에 나온 기업들은 아~ 저는 하반기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아, 좋은데요? 그렇죠.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 되게 앞에 되게 오랫동안 달려온 것도 그렇네요. 이 내용을 네. 얘기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기업의 실적이 사실 더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라는 게 사실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네. 실적 장세는 지속이 된다라는 아마 논리가 형성이 될 거고요. 실적 장세는 사실 밸류에이션보다는 이익 모멘텀에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사실 기업들 실적이 지금 4개분기 연속으로 좋아졌다 보니까 네. 올해 하반기 3분기나 4분기에 가서는 조금 더 이런 아이디어를 감안해서 한번 종목을 스크리닝을 네네네. 해서 추천을 조금 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사실 준비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네. 들어갔죠? 세 번째에 쇼크가 나. 아, 그 부분은 네. 사실 퀀트가 다 맞출 수 없거든요, 사실. 네. 근데 대개는 아마 프리뷰 그러니까 지금 사실 또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 네. 이것도 아마 올리셔야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좀 안 나오는 시기입니다. 또 네. 2분기 실적이 끝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네. 또 이제 추석 끝나고 아마 프리뷰 자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아마 프리뷰 자료에서 네. 대충 어닝 서프라이즈와 쇼크는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있는 게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잘 맞춥니다, 사실. 네. 이게 되게 안 맞추는 몇 개의 기업들 때문에 네. 약간 그런 욕을 많이 먹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잘 맞추는 장세예요. 게다가 지금은 그러니까 실적이 네. 안 좋은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네.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는 사실 맞습니다. 이게 4분기 제외하고요. 네. 네. 그래서 뭐 3분기 실적 시즌 자료가 아마 추석 끝나고 나올 텐데 네. 뭐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사실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네.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정치 변화들을 감안하고요. 한 가지 좀 특이하게 감안한 게 뭐냐면은 네, 네. 제가 아까도 이제 제 전 시간에 아마 박 차장님께서 압축하는 게 좋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종목을 압축해서 가져가는 게 네, 좋다. 네.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스크리닝 기준이라 그래서 네? 기업들이 이제
뭐 한 500개 정도를 이제 깔아둔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넣어서 네. 괜찮은 종목들을 이제 압축시키는 게 사실 제 업무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어닝 서프라이즈 횟수를 고려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고려한 거는 한번 4분기 실적을 미리 하향 조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미리 30% 정도 하향 조정을 하더라도 상반기보다 돈을 벌 수, 그러니까 더 높은 이익 증가율이 나오는 기업들은 전혀 피크아웃 우려가 없다라고 봐주셔도 되거든요. 네. 네, 일단 지금 보여주신 운영치란 것은 또 이게 이것도 추가한 거예요.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또 기업들을 한번 좀 네. 추가를 해봤습니다. 워낙 어쨌든 뭐 비디오로 네. 보신 분들은 그래도 좀 글씨가 보였을 수도 있지만 또 네. 오디오로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건 이제 보고서에 있는 기업들이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그죠? 네. 네. 이 아이디어로는 7월 뭐 중순쯤에 나왔고요. 이 업데이트를 새로 해온 거기 때문에 네. 룰이 똑같아서 좀 공유해 주셔도 됩니다. 8월 19일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아마 표를 뽑으신 네. 것 같고요. 피크아웃 우려 없는 실적주 리스트로 삼성전자도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음영이 빠진 이유는 요건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네, 줄어들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줄어드는 빼고 네. 에코프로비엠, SK머트리얼즈, 펜오션, 일진머트리얼즈 다음에 제일기획, DBI텍, 현대위아, LS일렉트릭, YG엔터테인먼트, 심텍, 덴티움, 대한제강 등이 여기서 스크리닝을 한 결과 네. 2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나왔고 네. 그리고 피크아웃 우려도 좀 없어 보이고 외국인 네. 지분율도 좀 더 늘어나고 맞습니다. 있는 네. 회사들 그리고, 네. 당연히 애널리스트들의 시정치는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근데 이제 제가 앞서서 100개 중에 70개 기업에 지금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뭐 다, 조건들을 추가해서 더 압축을 시킨 뭐 자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네네네. 뭐 사실 외국인이 언제까지 팔지에 대한 판단을 제가 사실 감히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뭐 환율 시장이나 뭐 매크로 환경에서 확인이 된다라면은 저는 사실 전자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아 네, 이런 아이디어로 자료도 참 그 막 이게 심리에 많이 흔들릴 때는 그래도 이제 숫자를 보면 조금 더 마음이 좀 차분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예, 믿을 건 숫자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땐 이제 진짜 이런 자료들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또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이 표에 있는 거는 막 지금 PR이 몇 배다 이런 건 이제 그 감안하지 않으신 거고 네, 맞습니다. 오로지 이익 모멘텀, 이익 모멘텀 스타일 내에서 피크아웃 우려가 없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막 시작된 네. 네, 그런 기업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공시를 봤는데 이 SK머트리얼즈는 아마 이게 합병을 하더라고요. 이게 오늘 오면서 공시를 본 내용이라서 SK머트리얼즈요? 네, 이제 주 SK랑 합병을 해서 아마 흡수합병 이런 공시가 난데 좀 더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아마 이제 거래가 제가 알기로는 좀 정지? 어렵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공시가 났더라고요 오늘 네네. 보다가 보니까. 네. 자, 이 자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네. 또 컨센서스 괴리율이 높은 기업 리스트. 이것도 네.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스크리닝하는 룰은요. 네. 이익 모멘텀이 좋은 기업들 내에서예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이익 그로스가 나오는 상태고 지금 추정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횟수는 상관이 없고요. 네. 이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예, 괴리율을 좀 고려해서 한 번 더 스크리닝을 한 자료입니다. 마지막은. 그러니까 추정치는 높은데 주가가 네. 낮은 거예요? 아니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뭐 예를 들어서 SM을 추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 SM의 뭐 내년도 실적을 추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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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이 SM을 추정하는 기업 제가 이제 숫자로 말씀드리면 이게 내년도 이제 컨센서스 최고치랑 평균치의 괴리율이 한 30% 가까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전혀 취합되지 않는 기업들이.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네. 10명의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 똑같이 내년에 실적으로 5% 상향 조정을 하면요. 이미 저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먼저 조금 더 뭐 모델이 정확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이 먼저 추정치를 올리게 되면요. 이 괴리율이 점점 벌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실적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괴리가 큰 기업들에서 계속 저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아마 이건 제가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한번 나왔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건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명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높게 섰는데 네. 그러면 그 친구, 그 애널리스트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계산한 게 맞다면 나머지 애널리스트들이 빨리 이제 올려야 되는 네, 상황이 맞습니다. 이제 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럼 뭐 기업들의 실적이 견고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요. 네. 그게 전제가 돼야 사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잘 통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저는 계속 뭐 기업들의 실적은 괜찮다라고 네.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뭐 이러한 아이디어도 충분히 네. 뭐 포트폴리오를 뭐 재편하거나 혹은 종목 선택을 하실 때 네.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공교롭게도 겹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YG엔터나 아니면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뭐 겹치는 종목 중에 하나죠. 뭐 루트로닉, 디오. 그러니까 또 외국인이 사실 최근에 산 섹터가 의료기기예요. 의료기기. 네. 그래서 뭐 이러한 기업들도 충분히 네 지금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여주신 자료는 두 장 끝에 두 장만 제가 갖고 가겠습니다. 네. 아, 이게 사실 이거 말씀드리려고 네. 저도 조금 이제 장이 사실 좋을 때 나오면은 아, 막 그러니까요. 되게 막 반응 좀... 좋고 할 텐데 네. 네, 오늘 또 맞아요. 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의 숙명인 걸. 네. 근데 오늘 저는 뭐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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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 방송이 나중에 성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다만 이게 저 요 두 번째 자료도 제가 한번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디오로 듣는 분들도 네. 계시고 글씨가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컨센서스 괴리율 최고치랑 저 최저치가 아주 괴리율 높은 기업들의 리스트입니다. SM, 현대위아, 신세계인터내셔널, YG엔터테인먼트, 삼성바이오로직스, 호텔신라, 이마트, 에코프로비엠, CJ프레시웨이, 루트로닉과 디오 용도가 지금 여기에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이 회사들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떨어진다 오른다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컨센서스의 괴리율이 높다. 그렇죠. 네, 요것만 일단 네, 실적이 좋은 기업들 중에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계속 기준을 넣어서 좀 압축을 해본 거죠. 네. 아, 요 접근 방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컨센서스가 비슷하면 네. 주가가 뭐 오를 그게 그렇죠. 없죠. 오르거나 네. 빠질. 근데 누구 한 명이 이제 독창적으로 생각을 네. 한 거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요 얘기 하시니까 하이브가 떠올라요. 아, 예, 어떤 하이브? 예, 하이브 빅히트가 상장될 때 유독 어떤 한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좋게 봤어요. 거의 다 좀 뭐 잘 모르겠다. 야, 밸류션이 좀 비싼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의 하이브 주가가 상당히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 하나금투에 계셨던 분들도 기억을 하는데 이런 접근 방법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도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오늘도 얻어가신 게 좀 있군요. 네, 요거 저도 챙겨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건 아주 개인적으로 모든 종목을 저는 이렇게 선택하지는 않을 건데 제가 예를 들어 뭐 어떤 이유로 선택한 뭐 여러 이유로 선택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종목은 정말 이 숫자로만 한번 봐서 선택하는 종목도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있는 것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도 이제 서른 개가 이제 다 차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명관 연구위원님 금요일 저녁인데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관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